두산 중공업과 HMM 주가가 최근 주춤하더니 또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좀 이유 좀 들어볼까요? 유재 기자님. 네, 뭐 HMM과 두산중공업 오늘 두 종목을 좀 봐야 하는데요. HMM은 어제 7.5%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이제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어제 9.5%나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뭐 2%가량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HMM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어요. 645억 원을 순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 매수상이 2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HMM 하면 최근에 업황이 상당히 좋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증권가에서 근데 주가 상승 속도가 너무 너무 빨랐어. 빨랐어라고 하면서 이제 뭐 조금 불안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좀 많이 냈었죠.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숨도 골랐고 뭐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산중공업도 어제 이제 거래량이 분출을 했었습니다. 평상시에 뭐 100만 주에서 300만 주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어제는 거의 뭐 1000만 주가 터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보니까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정말 오랜만에 106억 원을 샀는데 아, 100억 원이 뭐야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100억 원 두산중공업을 산게 지난해 11월 말 이후 최대였어요. 그러니까 좀 의미는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올랐지 보니까 뭐 이게 신평사 쪽에서 좀 의견이 나왔었는데 구조조정을 열심히 했고 뭐 대규모 유상증자도 잘 완료를 하면서 뭐 사업 리스크, 재무 리스크가 많이 해소가 됐다. 뭐 이런 평가들이 아마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올해 이번 달 이제 공매도 재개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주로 역시나 공매도 주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여러 종목들 보니까 상위권에 지금 두산중공업 HMM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그 공매도 투자했을 때 전략을 실패했다고 볼수 있는 지금 상황이 연출된 거죠. 사실 오늘 저희가 이두 종목을 이야기하는 게이 공매도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렸던 종목들이고 어제 이제 주가가 또 동반 급등하면서 오늘 이 이슈를 잡은 건데요. HMM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매도가 일부 재개된 게 5월 3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5월 3일부터 어제까지 12거래일간의 공매도 순위에서 상위 5위였고요. 두산중공업은 상위 6위였습니다. 그러니까 HMM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거래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2.9%였고요. 공매도 평균 가격을 보니까 41,9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이 공매도 비중이 13.4%로 좀더 높아요. 그리고 평균가가 12,740원인데 현재 주가와 이 평균 가격을 비교해 보면 공매도 세력은 지금 손실 구간에 진입을 한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패닉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 정도의 손실로 공매도 세력이라 하면 거기 외국인과 기관인데 뭐 패닉까지는 아닐 아닐 거예요. 것이고. 한쪽에 공매도를 하면 본인들이 저평가가 됐다는 종목에 대해서는 또 매수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에 뭐 균형을 맞추고는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숏 커버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했는데 본인들이 예상한 방향과 계속 반대로 나가면 이걸 빨리 환매수를 해서 상환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공매도의 순기능으로도 우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추가로 계속 상승세로 방향을 틀게 되면 아마 이 공매도 세력들이 환매수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애청하시는 정도님께서 두산은 나름 그룹이 시대변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네요라고 또 얘기해 주시는데 자, 끝으로 그러면 유재 기자님, H&M 두산중공업 주가는 다시 내려갈지 올라갈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올라갑니다 이럴 수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예능이라면 좋겠습니까, 마든. 네. 지금 원인 많은 요소들을 좀 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HM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난해 2분기에 흑자 전환한 이후에 영업이익이 매분기 2배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컨테이너 해운 업황이 매우 좋습니다. 이 운임을 좀 보더라도 올해 들어서 전년 대비 3배 수준에서 이 운임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업황이 좋은지 선박 부족으로 인해서 23차례나 임시 선박을 투입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황이 계속 좋다면 HMM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증권가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 실적 기대감 유효하지만 상승세가 너무 너무 가파라. 가파르다라는 이제 우려를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을 보시면은요, 지난 1분기에
7분기 만에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자회사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하는 등 이제 재무 구조를 개선을 잘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금융 비용 부담도 많이 줄여놨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원전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데인데 이제 탈 원전 대신에 네. 뭐 풍력과 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여기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아직까지는 완전한 이 성장 시장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이 시장이 커지진 않았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아주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대규모의 투자가 지금 필요한 그런 국면입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두산중공업의 사업 비중을 보면 석탄, 담수, 원자력 등 기존 사업의 의존도가 높은 그렇겠죠, 그런 지금. 것들은 또 네. 부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언급했듯이 기대 요인과 우려 요인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잡고 가기보다는 여전히 이렇게 기대 심리와 이런 불안 심리가 맞물리면서 네. 어느 정도의 변동성 국면이 예상이 좀 된다라는 네. 게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 네. 참 선택하기 어렵고 애매한 결론 그렇죠.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듯이 오릅니다 했으면 좋았겠지만 네, 네. 어렵습니다. 하여튼 시장은 늘 세포와 같아서요. 자, 어디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